처음에는 무슨 판타지 말세 영화 이런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한동안은 좀 불안하고 우울한 것도 있어서 창작할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지금 회복하는 중이에요. 자연스럽게 제가 관심 가지는 제재가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조금 더 보편적인 걸로 조금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가문은 고국을 떠난 지한 100년 정도 돼요. 처음 이제 증조부 세대는 여러 사정상 본인이 이제 선택을 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고 보니까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기 힘들었나? 이렇게 내가 많이 달랐나? 이렇게 속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이 삶은 좀 외로워요. 소속되어 있는 그 군체에서 주는 안정감이 좀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만약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또 거기에서 오는 그런 특수한 시각과 느낌과 그런 깨달음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이 디아스포라적 사람들의 특성상 여러 군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군체들 간에 정말 평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또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요. 그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존재의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출판된 책이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이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봉인된 노래. 이제 중국 조선족의 시각으로 한국식 삶과 북한식 삶을 엿보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제 외갓집 식구들하고 친갓집 식구들의 삶의 대조적인 그런 삶들이 나오는데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이 같이 레코드판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남조선식 그런 트로트에 한참 이제 그것을 듣다가 집단식 호소력이 강한 북한 노래를 접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반응이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나름 괜찮기는 하다만 그래도 조금 너무 인위적이고 딱딱한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트로트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삼촌은 그하고 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나는 외삼촌의 얼굴에 비껴 있는 정체를 알수 없는 신비스러운 표정을 보았다. 불만과 낙담, 조급함과 적대감, 과도한 야망과 허무한 자존심. 외삼촌을 괴롭히던 그 모든 감정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게요, 매형. 이것도 무슨 아편같이 황홀하네요. 왠지 사람들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언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작품을 표현하는 도구라기보다 어떤 작품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면 작가한테는 그런 언어를 넘어서는 자신의 언어가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조선말은 잘해요. 조선어를 익숙하게 잘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조선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민족에 대해서 썼다, 역사에 대해서 썼다, 어떤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썼다고 한들, 그 이제 내밀한 부분을 터치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조선어가 서툴러서, 자기 민족 언어가 서툴러서 다른 이제 민족 언어로
작품을 창작하지만 그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그 정체성 가운데 자기 민족성의 고유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서 작품을 창작했다면 그거는 그 민족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편적 가치에 도달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밤, 그 또 다른 태양. 이 책을 참 인상 깊게 읽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작가인데요. 고려인 오세라고. 자기는 이제 러시아어로 창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작가의 말에 자신은 러시아와 유럽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고. 그러나 그의 작품 속에서 피력하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모국의 독자들에게도 가닿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찡하게 닿아왔어요. 글쓰기 시작했을 때 한국 작품 이상의 날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막 뒷골이 막 섬뜩하는 그런 전율을 느낀 적이 있어요.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윤대녕의 제비, 이문열의 금시조, 최윤의 회색눈사람, 김승옥의 무진기행, 이런 작품들 좋아해요. 요즘에 현대에 나오는 그 젊은 작가들의 특히 여자 작가들의 그 개성적인 그런 언어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황석영 선생님 정말 좋아합니다. 만약 만날 수 있으면 같이 식사도 하고 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사실 장편 하나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분량이 너무 커져서 잠깐 멈추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 이 3세대. 각 시대마다 자기들이 겪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삶들을 선택하고 또 그것이 또 가족 간의 어떤 갈등과 모순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얽히고 그런 작품이에요. 문학이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닿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일상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방법과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학주간처럼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해주는 이런 분들이 너무 작가로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코로나 시대 다 같이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여기에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